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 초반 영상은 딸내미가 아이폰으로 집에서 찍어준 거예요. 고향 일산의 한예슬이라고 너무너무 이쁜 딸이죠. 현장이 마침 우리 아파트 뒤쪽에 있는 공원이었거든요. 마침 또 딸내미가 집에 있는 날이었고요. 5층에서 아이폰 떨어질까봐 부들부들 떨었다는데 사진은 그럭저럭 잘 나왔네요. 떨림도 없이. 마이크 성능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게차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우렁찬 엔진 음소리가 다 들리고 있어요. 무서운 아이폰이네요. 근데 사진 공개해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사진이 너무 잘 나갔고 실제로는 못 알아볼 거예요. 사실은 사진이 너무 못 나왔어요. 실제로는 더 이쁘답니다. 오죽하면은 고향 일산 한예슬이겠어요. 고향시나 일산 쪽에서 지나가다가 저절로 눈 돌아가는 그 아가씨 있으면은 바로 제 딸이에요. 어떻게 날 닮아서 이렇게 이쁘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디 선글라스 끼고 프로방스 같은 데 가면은 연예인인 줄 알고 쳐다보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아, 이거 농담 아니고 실제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지게차가 카메라를 의식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쳐다보고 있다고 또 촬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 이거 저절로 지게차에 힘이 들어가네요. 이거 이쁜 딸내미가 찍어주는 동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올릴 날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거 빨리 영상 편집해갖고, 이 딸내미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멀리서 제가 또 작업하는 모습 보니까 또 색다르네요. 저 공원이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가서 놀던 공원인데 벌써 20년 이상이 흘렀나 봐요. 그나마 아직 겨울이라서 나뭇잎이 없어서 지게차가 이 정도라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이쁘니까 내가 용서하지. 갑자기 궁금한 게 아이폰 8에 손떨방이 있던가요? 어떻게 그래도 잘 찍었네요. 손떨림 없이요. 역시 아빠 닮아서 영상 촬영을 잘하는군요. 아, 근데 이거 영상 촬영하는데 제가 실수할까봐 속으로 엄청 떨었어요. 혹시 보도블록이라도 엎어먹으면 얼마나 쪽팔릴까요? 조심조심 한다고 했는데 반바르트 정도 엎어먹을 뻔했죠. 그것은 이미 후반부에 본 영상에 나옵니다. 물론 제 잘못이 아니고 우리 하물차 사장님이 2단 얹어서 내리라 그래갖고 2단 얹으려다 보니까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지게차 안에선 잘안 보이는데 뒤에 있는 그 파레트가 폭이 좁은 거였어요. 그 위에 폭넓은 파레트를 얹으니까 뒤로 넘어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무사히 안전하게 또 그걸 잡았답니다. 그 영상은 뒤에서 보시면 돼요. 어쨌든 저는 오늘 이 영상에 되게 만족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딸내미에게 아빠 작업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오늘 고스란히 보여주었잖아요. 그래서 실수는 안 했습니다. 아빠는 나가면 이런 일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오고 이렇게 산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참 좋잖아요.
뭐제 딸내미도 제 구독자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실제로 보는 거하고 동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또그 감은 틀리겠죠. 어저께는 딸내미한테 너도 지게차 자격증 따갖고 아빠랑 같이 지게차나 하자고 말을 던진 적이 있는데 뭐 여자분들이 또 지게차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거 아니에요? 지게차라는 것이 지금 뭐 험난한 아파트 현장이나 또는 공사장 같은데 또 좁고 이런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지만 되게 섬세한 거거든요. 오히려 이게 좀 능숙해지면은 섬세하게 할수 있는 여성분들이 더잘 어울리는 직종이 아닐까요? 원래 저는 급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빨리빨리 하는 그 본능이 항상 몸에 있어갖고 그걸 억제하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 이거 정말 힘들어요. 본능을 잠재우면서 섬세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가 제가 지게차를 타다가 승용차를 바꿔 타게 되면은 또 아주 과격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 제차 옆에 처음 타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지린다고 하죠? 아주 오금이 막 저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그게 남한테 피해주는 운전을 하지 않아요. 항상 그 도로의 속도에 맞춰 갖고 흐름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처음 타시는 분은 그게 무섭게 보일지 모르지만 제 차를 오래 타신 분들은 차에서 다 잠이 듭니다. 너무 편안해 갖고. 저는 그 방어 운전과 흐름을 타는 운전이 그냥 습관화돼 있어 갖고 누구든지 좀 오래 탄 사람들은 되게 편안하다고 해요. 그냥 쉽게 잠이 들어 버려요. 근데 제차 처음 타 보시고선 막 겁내 하시는 분들은 그 흐름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자, 이제 딸내미가 찍은 영상은 여기서 끝내고 실제 이제 작업 영상을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보던 거랑 직접 지게차 안에서 보는 거랑 얼마나 다른가 보세요. 자, 이제 화물차가 도착했고 화물차 문이 열립니다. 저는 위에서 동영상 찍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일을 해야 되겠죠? 연출 아닙니까? 인생은 곧 천천히 세심하게 평상시와 똑같이 하면 돼요, 그냥. 근데 딸내미가 사진 찍어주고 있는데 뭐 실수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괜히 평상시 같으면 싸울 일도 안 싸우고, 욕해야 될 일이 있어서 꾹 참고, 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간지나게 폭풍후진하고 있습니다. 아, 간지라는 말이 일본 말이긴 한데, 뭐또 마땅히 뭐 여기서는 간지라는 말이 더 간지나지 않습니까? 허세 부리면서 지게발 상승하면서 전진도 해보고요. 그 자리에서 한 반에 90도 돌아갔고, 지게발 맞춰 들어가기도 하고요. 물론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뭐 괜히 장난치듯이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게차 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게차 갖고 묘기 부리고 지게차 갖고 장난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 제가 뭐 장난식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항상 안전이 우선이죠. 동영상 속에 자막이나 편집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넣었을 뿐이에요. 사실은 엄청 안전하게 일한 겁니다. 비겁한 변명이 아닙니다. 저는 누굴 보여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안전하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자막에만 장난스럽게 써놨을 뿐이에요.
양은 얼마 안 됐는데 파레트 개수가 많네요. 은근히 이거 시간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요 왼쪽에 하얀 불법 주차차는 것 때문에 아주 지금 제가 애를 먹고 있어요. 이 시간에는 저기 주차할 수가 없는데 저기다 주차를 해놓으셔갖고 또 같은 아파트 주민이시니까 제가 또 뭐라고 할 말은 없죠. 보도블록 놓고 회전하고 그럴 때 엄청 신경 쓰이거든요. 어젯밤에 저기다 주차해 놓으시고 아침에 빼셨어야 되는데 잠이 드신 모양이에요. 피곤하신가 보죠. 뭐 이해해야죠. 뭐 제가 조심해서 일하겠습니다. 정말 하나씩 뜨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네. 이거 원래 두 파레트씩 빵빵 떠야 되는 건데. 어이쿠, 보도블록 흔들렸네요. 이렇게 급하게 회전하면서 급브레이크 밟으면은 우르르 쏟아지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단 한순간도 지게차는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뒤에 불법 차량이 있으니까 지게차가 계속 감지기가 삑삑삑 되고 있거든요. 이게 엄청 신경 쓰이는 부분이었어요. 이제 여기서 실수 아닌 실수를 할 뻔합니다. 지금 함차 사장님이 2단으로 적재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뒤에 파레트가 이거보다 폭이 좁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앞에 맞춰놓고 발을 빼고 나오는데 넘어갈 뻔한 거죠. 지게발로 눌러 간신히 잡아갖고 살렸어요. 위에 놓은 파레트 그냥 넘어갈 뻔한 거죠. 그때서야 화물차 사장님도 생각이 난 거죠. 뒤에 파레트 폭이 좁다는 것을. 아, 이거 막판에 스타에 완전히 구길 뻔했답니다. 사고 친 지게차 해갖고 또 동영상 올라갈 뻔했네요. 물론 또 그런 동영상이 조회수는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결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무슨 전화가 이렇게 오는지, 그냥 광고 전화였어요, 오늘은. 이건 새 팔레트 그냥 한 방에 다 떠버리겠습니다. 자, 화물차 사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저 횡단보도 위에 잘 올려놓기만 하면 끝이죠. 자, 오늘 영상 어땠나요?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자분은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찍은 영상이 아니고 우리 딸내미가 찍은 영상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 면이 산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동영상을 찍어주신 이쁜 따님, 고맙습니다. 아빠가 돈 벌어서 맛있는 거 사줄게. 11번가 스테이크, 콜?